오늘은요 우리 누룽소가요 새끼를 낳으려 그래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. 소 새끼 난 거 한 번도 안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. 누룽이가 이제 힘이든가 앉아있네요.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쁜 아기를 보게 하려면 다 힘든가 봐요. 누룽아 힘들지? 네 새끼 수분사인 잘 나라잉? 저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이렇게 미역국을 소한테다가 끓여준답니다. 쌀하고 콩하고 땅콩 여러가지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준답니다. 죽이 맛있게 끓고 있네요. 자,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걸 이제 갖다가 물을 타서 준답니다. 아이고 진짜 은나 안 나오네요. 수은사에 나야 될 건데 짐승이나 저렇게 새끼 낳기는 다 힘든가 봐요. 소가 새끼가 너무 큰가 그렇게 은나 안 나오네요. 은는 순서에 나야 될 건데 은나 안 나오고 마요. 새끼 낳기가 엄청 힘든가 봐요. 새끼가 커갖고 은나 안 나오네요. 아이고 한 번만 더 한 번만. 아이고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아이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아이고 언니 닦아줘 언니 닦아줘 언니 닦아줘. 새끼를 이렇게 낳았답니다. 새끼가 커갖고 언니 안 나와갖고 힘드네요. 시향치가 힘든가봐요. 뭐라 귀엽다잉. 네 엄마가 힘든가 보다. 네 난이라고. 소 새끼가 엄청 크네요. 그렇게 낳기가 힘들었나 봐요. 일어나. 어이, 좋단다. 턱턱 뜬 거 봐라. 이쁘나. 아이 귀여워. 이쁘라. 네 애미가 기운이 없는가 보다. 응? 네 애미가 기운이 없어. 언니 있나야 되는데. 니를 핥아 주고 그래야 되는데. 응? 소 새끼가 하도 커갖고 애미가 힘든가 봐요. 그래갖고 애미가 언니 안 일어나네요. 아유 이뻐라.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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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라잉. 소가 이제 일어나갖고 새끼를 이제 물기를 말려주려고 핥아주고 있네요. 새끼를 낳으면 바로 일어나서 저렇게 핥아준디. 새끼가 너무 커갖고 엄마가 좀 늦게 일어나네요. 힘들었나봐요. 사람이나 짐승이나 지 새끼 키운 것은 다 똑같답니다.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? 진짜 귀엽죠? 새끼가 안 일어난 게 일어나라고 저렇게 애미가 울고 건답니다. 새끼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네요. 엄마가 너 일어나라고 밀고 난리라네요. 이거 귀여워라. 진짜 이뻐 죽겠네. 니가 알아서 젖을 먹어.
저거 먹은 거 봐라, 이뻐라. 너무 이쁘지? 알개수가요. 이제 난제가 5일 됐습니다. 이쁘죠? 아, 귀여워라.